노을이 너무 예뻐요. 아, 퇴근합니다. 아, 피곤해. 피곤하다. 퇴근. 또다시 글리크에 왔습니다. 퇴근도 전략적으로 해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전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출근 시간 1시간 전인데요, 2월달부터 사실 이 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6월 초에 마무리되게 이제 타임라인이 짜져 있는데, 지금이 5월 중순인데 이제 모델링이라는 작업, 마지막 작업을 앞두고 있어요. 이 모델링 작업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고, 그래서 저번 주부터 디렉터님들에게 교육을 좀 받고 있어요. 모델링 교육, 그 다음에 모델링에 들어가는 기초 수학, 스태티스틱스, 그 다음에 뭐 코드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왔어요. 일주일 동안 그 트레이닝 받은 것들을 잘 숙지를 하고 각자 맡은 데이터를 모델링에 이제 적용하는 일을 이번 주부터 하게 됩니다. 사실 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혼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? 엄청 좀 무섭기도 한데요, 뭐 어쩌겠어, 해야지. 그래서 좀 무서워요 지금. 그래서 아마 몇 주간은 굉장히 힘든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출근 전에 계속 그 트레이닝? 교육받은 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. 그래서 설레이는 거 왜 설레이느냐, 비즈니스 문제를 내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답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니까 재밌는 작업이긴 하나 틀리면 엄청난 타격이 큰 작업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은 출근을 하고 오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! 마요네즈를 추가. 이렇게 제대로 된 김밥은 처음 만들어봐서 온 게 있으니까. 뭐부터 해야 되지? 밥부터 해야 되나? 밥이 부서지는 밥이라 잘 될지 모르겠어요. 깻잎스. 깻잎이 너무 크네. 하나만 들어가도 되겠다. 참치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이렇게? 맞아? 이렇게. 이렇게 흐물거려? 미쳤다. 김밥은 아직 레벨이 안 되는 걸로. 저의 첫 김밥입니다. 다 터져버렸어. 다음번에 좀 요령을 터득해야겠어요. 맛은 맛있는데.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퇴근 뷰. 여기 스트랜다 북스토어도 있네. 이제 스트랜다 북스토어는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그 세컨 핸드북 파는 데요. 뭐라 하지? 중고서점. 진짜 크다. 오늘 회사 별로 안 바빠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? 또다시 블리크에 왔습니다. 제가 다음 주부터 오일 페인팅을 배우기로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일 페인팅을 사러 왔습니다. 이렇게 선생님이 이 색깔을 정해주셨어요. 이거 사오라고. 그래서 이걸 사갈 겁니다. 이거는 엄청 큰 걸 썼네.
일단 작은 사이즈로 한번 사봤어요. 다른 색의 그림을 그릴지도 모르니까.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이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붓을 닦는 용도? 너무 작나? 뭔가 미술용품 사러 오면 다 너무 재밌어요. 그쵸? 아 맞다, 이것도 사야 되는구나. 바구니를 가져올걸. 바구니를 가져와야겠어. 그리고 붓도 사야 되는데요. 아 너무 많아.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.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? 근데 뭔지 모르겠어. 뭐지? 오마이갓. 여러분 저기 하늘 보여요? 이거 진짜 뉴욕에서, 뉴욕에 살면 진짜 자주 종종 볼 수 있는 하늘인데 너무 멋지죠? 와 미쳤다. 노을이 너무 예뻐요. 전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잘 안 먹고 그냥 과자 먹고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. 잘 안 들어가더라고. 아 피곤해. 피곤하다. 아 피곤하다. 아 피곤해. 오늘은 제정신이 아닌 관계로 안녕. 퇴근했습니다. 퇴근. 계속 미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도 몰랐어요. 어쨌든 퇴근. 아 배고파. 저녁 먹겠습니다. 안녕. 오늘 점심은 어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왔거든요. 피자 먹었는데 남은 거 나왔습니다. 여기 피자집이 되게 유명한 피자집인데 씬피자를 화덕에 구워서 팔거든요. 근데 단점은 이거 화덕피자가 좀 비쌌습니다.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같이 먹을 샐러드. 샐러드는 제가 이거 코스트코에서 자주 사오는 샐러드예요. 치즈 뿌려주고 그 다음에 소스는 레몬 드레싱입니다. 저는 소스 많은 거를 싫어해가지고 이렇게만. 짠! 전자레인지에 돌리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요. 아, 잘했습니다. 점심밥을 오늘은 살짝 입맛이 돌아서 점심밥을 오랜만에 차렸습니다. 요즘 제가 잠도 진짜 많이 자고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. 얘부터 먹어볼게요. 맛있네요. 비싸지만 아주 맛있는 피자예요. 버섯이 엄청 고소해요. 떨면서 어제 보고 진짜 놀란 거 먹었죠. 진짜 자세하게 얘기 많고 뭔가 약간 이미지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저런 건까지 나가겠지. 저 뭔가 다시 더운게 까불었구나 보다 하는지 내가 이전에 판단했던 사람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겠다. 오늘 간식 이렇게 과자가 섞여 있어요. 그래서
단점은 원하는 과자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. 짭조름한 거 먹고 달달한 거 하나 넣어주는 그런 거. 네, 야근 중입니다. 아주 따끈따끈한 야근 영상. 이게 올라가는 게 한 이틀 후에 올라가니까 영상이 한 네.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일주일째인데요. 네, 지금은 불금이고 8시 23분입니다. 지금 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. 저희 팀원들이 오늘 새벽 7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8시까지 쭉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? 그래가지고 아... 데이터 분석가도 이제 이런 테크 툴을 다루잖아요. 하루 종일 삭제를 하고 뭐 하고 뭐 해도 에러가 잡히지 않으면 그날 일을 못한 게 돼요. 그냥 여러 트라이는 했지만 그 일을 완수를 못한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아... 나 지금 여러분 저는 10분 안에 퇴근합니다. 저희 팀원들이 지금 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끝냈답니다. 이런 날도 오네. 아, 퇴근합니다. 퇴근. 오늘의 불금 장소 맥도날드입니다. 뭐 먹지? 난 이바나 바닐라. 나도 바닐라 콘 먹는 거 아니야? 불금은 원래 맥도날드지. 맛있다. 슬러시가 시원하겠다. 슬러시 좋아했어? 힘들었어? 아, 피곤하다. 아침부터 끊어졌던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제일 일찍 퇴근했어. 왜 안 도와준다고? 어? 왜 일찍 퇴근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안 도와준다고? 상도덕이 아니야. 무슨 상도덕? 국룰이야, 국룰. 내 거만 하고 퇴근. 근데 매니저가 보면 하여튼 이거 뜯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도덕 있어. 잘했으면 왜 빨리 가는 거야? 몰라. 내가 잘해서 전략을 잡았어. 그러니까 전략적이어야 돼. 퇴근도 전략적으로 해라.